현재 태풍 힌남노가 얼마나 강력한 태풍인지 일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오키나와 일대를 완전히 숙대밭을 만들며 맹렬한 세력으로 대만 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한 태풍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서태평양의 경쟁자인 12호 태풍마저 먹어치우며 덩치를 더욱 키워 거대한 슈퍼태풍으로 성장하고야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위력이 더 세지고 있는 힌남노가 과거 한반도에 치명상을 입혔던 태풍 매미보다 더욱 강한 태풍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며 이는 전 세계 기상청들조차 입을 모아 한국과 일본이 긴장하지 않는다면 태풍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에 일본이 더욱 우려하는 이유에는 현재 오키나와 제도 전역을 휩쓸고 간 태풍 힌남노의 위력 때문입니다. 그동안 태풍 힌남노는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9월 2일 새벽 3시경 태풍이 갑자기 열도 쪽으로 기울고 있자 공포에 휩싸인 일본 시민들이 생필품과 생수를 사재기 하는 등 슈퍼태풍 힌남노의 열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10분 평균 풍속 43m, 강풍 직경 720km,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인 힌남노의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불현듯 일본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태풍들이 생각났는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 힌남노는 자신의 힘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움직임입니다. 9월 1일 새벽 5시경 위성사진에 찍힌 힌남노의 행보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 부근의 열대저압부를 힌남노가 잡아먹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이 열대저압부는 12호 태풍으로 성장 중이던 태풍 무이파였던 것입니다. 현재 대만에서 정체 중인 태풍 무이파까지 흡수한 힌남노는 경쟁자를 흡수해 혼자서 자원을 독식하며 더 큰 태풍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9월 2일 새벽 이날 태풍 힌남노로 인해 오키나와 제도 전역이 쑥대밭인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슈퍼태풍 11호 힌남노가 정체하고 있는 오키나와에서 시간당 420mm의 미친 듯한 폭우가 쏟아졌고 초속 50m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보되었는데 이는 한반도를 강타했던 2003년 태풍 매미를 맞먹을 위력입니다. 일본 언론사에 따르면 현재 비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도로에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11호 태풍 힌남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오키나와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1호 태풍 힌남노가 강타한 오키나와현 다이토 제도의 모습입니다. 미친 듯한 폭우로 인해 도로가 마치 물바다인 모습이 보였고 오키나와 기상청은 태풍 힌남노를 54m/s 이상의 세력을 유지했다라며 일본 최고 등급인 맹렬한 태풍, 이른바 초대형 태풍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 열도를 휘젓고 다닌 2019년 제19호 태풍 하기비스 이후 처음인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열도의 재앙을 몰고 있다며 패닉에 휩싸였고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태풍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일본 도쿄 23구를 시작으로 열도 전역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사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힌남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슈에서는 생수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까지 나타나자 한국산은 구매하지도 않겠다는 일본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치졸함까지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힌남노가 지나는 곳에서는 전신주나 가로수가 쓰러질 정도로 최대 풍속 55에서 70m의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오후에는 일본 기상청조차 이례적으로 열도 전역에 태풍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일본 언론사는 가고시마와 후쿠오카 해안 저지대와 폭풍 헤일과 높은 파도에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힌남노가 6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이 예보했고 이는 추석을 앞두고 태풍 대비에 초비상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대만 쪽으로 접근하면서 대만에서 항공기를 비롯해 열차,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고 있으며 심지어 태풍의 영향권인 대만 지룡시 일부 지역에서는 휴교령까지 내리는 등 힌남노가 대만에서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 일본 정부가 더욱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9월 2일 오후 6시 대만 남동쪽 해상에 정체 중인 힌남노는 오키나와현 서쪽 끝에 위치한 요나구니조의 영향권에 있었고
일본 본토보다도 대만과 훨씬 가깝기 때문에 대만의 섬처럼 보이지만 일본 영토인데 문제는 이곳에 주둔한 육상자위대의 주둔지가 태풍에 의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중국과 대만을 의식해서인지 그 피해 상황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재산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합동경보센터가 보내온 위성사진이 공개되자 양국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강풍 직경 650km에서 2일 오후를 기점으로 780km까지 직경이 커졌으며 풍속 또한 43m의 미친 듯한 강풍을 불고 있고 문제는 태풍이 일본 규슈와 제주도를 북상하는 시점에는 태풍 힌남노의 최전성기가 될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기상학자인 앤서니 패티스에 따르면 태풍의 강풍 반경이 커짐에 따라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도권은 물론이고 일본의 오사카까지 범위에 포함된다라며 한국의 제주도는 최대 300mm 이상의 맹렬한 비가 닥칠 것이고 일본 규슈는 450에서 500mm의 경이로운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보다 왜 일본 열도에 더 많은 비가 쏟아지냐며 분노가 쇄도했으며 일각에서는 태풍 힌남노의 이동 경로를 인위적으로 바꾼 것이라는 망언까지 쏟아졌습니다. 현재 기상이변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즈오카현에서 시간당 320mm의 물폭탄을 연상케 하듯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며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에서 약 41만 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리는 등 아직 태풍이 오지 않았음에도 일본은 그야말로 물바다인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중 특히 지질학자들은 계속된 폭우가 열도를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만약 태풍 힌남노가 열도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과거 한반도에 엄청난 재산 손실을 입혔던 태풍 매미보다 심각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문제는 이 태풍이 우리나라와 더 가까이 지나게 된다는 것이며 힌남노는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더 틀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힌남노의 세력이 과거 태풍 매미와 유사할 거란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일본인들은 한국이 싫어도 이번 사태만큼은 양국이 힘을 합쳐 힌남노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 센 일본인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열도의 지진이 닥쳤을 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헛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힌남노의 이동 경로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주면 태풍이 북상한 가운데 한반도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분들도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